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CU에서 구입한 신상품 강황 렌틸 컵밥 고기 산적. 고기 산적 강황 렌틸 컵밥인가? 일단 뭐 그렇게 되는 제품이고요.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파인애플 들어있고 산적 들어있고, 자, 이렇게 강황색, 쉽게 말해서 뭐 카레죠? 카레 같은 거고, 이건 뭐 콩인가?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뭐 넣고 165g에 319칼로리,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정도 90초? 눌러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, 오늘 더워서 그냥 먹으려고요. 자, 청탑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나트륨이 24%, 당류가 6g, 그 다음에 뭐 되어 있는데 콜레스테롤 25%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볼까요? 예, 뭐 동영상 하는 게 있어서, 자, 그거 좀 하다가 됐고요. 각자 데워 드시는 게 좋겠죠. 예, 데워 드시는 게 당연히 좋긴 하고, 여름이니까 뭐 하긴 하겠지만, 자, 뭐 그냥, 자, 원래 다 조리 된 거고 날 더우니까 따뜻하게 먹기가 싫어. 자, 야! 숟가락 나와라! 야! 아따, 숟가락 따기 힘드네요. 자, 숟가락 따서, 마음 급해서 그러죠. 뭐. 자, 숟가락 해서, 접이식 숟가락. 자, 들고, 자, 컵밥 돼 있는데요. 자, 요렇게 돼 있어서, 들고 뜯는 방식은 아니고, 그냥 요렇게 하는 건데, 자,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? 차게도 못 먹겠으면 말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거 왠지 데워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향은 뭐 그냥 일반 뭐 볶음밥이다가 뭐 그런 향이, 뭐 카레 향이 뭐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조금 데워야겠다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, 자, 이렇게 뭐 안쪽에 뭐야? 야채 같은 거구나. 야채 같은 거에다 산적 있고 들어가 있는데, 조금 그냥 데우지 않고 먹으니까 좀 별로긴 하다. 데워서 먹긴 해야겠다. 자, 한 숟갈만 더 먹어보고요. 파인애플 있는 부분. 파인애플은 솔직히 데운 거보다 안 데운 게 낫긴 한데. 자, 이렇게 먹으면 나머지는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데워갖고 왔는데, 자, 잘 들어간다. 데워갖고 하니까, 자, 들어가고요. 향도 한번 다시 맡아볼까요? 향도 뭐 조금 더 풍미가 좋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,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뭐 카레 향이 강하지는 않고요. 표정 갖다가 먹음직스러워서 하나 갖고 왔는데, 자, 산적부터 먹어봅시다. 뭐 그냥 아주 부드러운 정도는 아니고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요. 자, 이거 뭐지? 이거 뭐 귀리 뭐 그런 건가? 자, 좀 잡곡 들어가 있는데, 카레 맛이 이렇게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. 네. 자, 그리고 파인애플인데, 요즘 종종 햄버거 제품에도 들어가 있고, 파인애플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데워서 먹는 게 더 저기 뭐야 영양 성분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 알아서. 근데 시원한 맛에 먹어야 또 파인애플은 제 맛인데. 캠핑장 같은 데 가시면 파인애플이나 토마토 같은 거지 구워서 드시기도 하죠. 자, 뭐 그렇게 해서 2,000원 정도. 가격은 조금 비싼 느낌이긴 한데, 그냥 독특한 느낌? 날이 더워서 그런지 딱 보니까 요 색깔을 보면서, 아, 이거 먹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즘 잘 안 먹었는데, 이런 거. 자, 뭐 기회가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맛있어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